제가 여기 올 때마다 다짐을 해. 하나님, 그냥 형식에 지쳐서 그냥 오는 예배가 아니라 저도 거리가 멀리 오잖아요. 차 타고. 그냥 주어진 한 달의 마지막 시간 그냥 형식이 아니라 몇 사람이면 모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 고백을 하고 옵니다. 사실. 예.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다 입으로 우리는 그래요.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아, 교회가 가면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전부 다 말로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말을 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하고 또 그 길을 또 가. 응? 이게 짐승도 아니고 사람이면 뭔가 말했으면 생각하는 게 사람인데 그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다시 또 그 길을 또 걸어가고 있어. 주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쳐놓고 가장 첫 번째 입을 열어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저와 사랑 기한 믿음에서 천국이 뭡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으로 저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국이 가까이 있는 것 같이 살아? 지옥이 가까운 것 같이 살아? 아시긴 사실. 주님은 천국이 가깝다고 말하는데 우리 삶은 지옥이 가까워. 아, 속상해 못 살겠네. 아, 말 더럽게 안 듣네. 그렇게 예수 믿어도 되겠어요? 아니, 주님은 천국이 가깝다고 말하는데 내 삶은 늘 지옥 같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늘 살아니까 은혜의 얼굴보다도 은혜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칠 때가 더욱더 많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보면 주님 잠깐만 천국이 가깝다고 해.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여보세요. 내가 볼 때 천국이 어디 그 마음속에 있어. 천국까지 다니면 얼굴이 그 모양이야. 근데 주님 분명히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다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주의 아름다운 은혜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설교 잘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아이, 물어보는 제가 등신이요. 그분은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설교가 아니라 그 사람은 말씀 자체. 그분은 그냥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잘 봐요. 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마지막에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의 말씀 듣고도 도망갔다고 한다면 내 설교 듣고 도망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예? 내 설교도 안. 예? 근데 내가 감사한 것은 제 설교 들고 베드로 같이 욕을 한 사람은 없어. 난 너무 감사한 거야. 주님도 설교 쎄 빠지게 해놓고 욕 먹었는데 난 보니까 가물가물 주님보다 더 잘한 것 같아. 잘했을까? 너 차이가 뭘까? 목사님 안 잡히셨잖아요. 뭐요? 안 잡히셨어. 안 잡혀가서 욕을 안 먹었다고요? 여보세요. 교회마다 목사님 마음에 안 들으면 뒤에서요 욕 대하게 하는 사람이 아이고 차라리 내가 목회한 게 낫다 이런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요. 뭐 어김없어. 근데 대놓고 나보고서 뭐 진짜 저주까지 한 사람은 나는 못 들어봤어. 일단은 그렇게 원인이 뭐냐는 거야. 제가 예수 믿어 설교를 잘 너 그건 아닐 거야. 분명히 그건 아닐 거야. 응? 그건 아닐 거야. 근데 주님께서 문둥병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40대 됐을 때 한창 한국에서 붕회를 많이 다닐 때 어떤 나한자촌에 있는 곳에 붕회인데 거기서 사니까 그분들은 안경을 끼고 있고 손을 붙잡으면 장갑 끼고 목장갑 같은 거 끼고 있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건방지게 목사 앞에서 라이방을 끼고 있으니까 기분이 제가 땡긴 건방지네. 장로님은 장로님이시지. 그래도 목회자 앞에서 식사하면서 라이방 선글라스 끼우면 되겠어요? 근데 내가 조금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분이 목사님 양해하세요. 저 원래 나병 환자였습니다. 한쪽 눈이 무너진 거예요. 보기 흉한 거야. 식사 안 되면 손이 이게 다 날아갔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장면을 보고 난 이후에 밥맛이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은 안 그럴 줄 믿지만 저는 그 나 환자 그 모습을 딱 보고 난 다음에 밥이 죄송하지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지금은 제가 치유가 다 돼서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 얼마나 무서워하냐면 손마디가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주님께서 나 문둥병이 나병 환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손가락이 떨어진 거 못 느끼는 것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손가락 멀쩡하지만 여기에 영적으로 문둥병이 걸 사람 있을까 없을까? 그 얘기,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너희들은 육체는 멀쩡하려고 하지만 은혜가 없어서 은혜가 없는 것을 못 느끼고 없다고 말하지만 채우려고도 안 하고 너희들 영적으로 문둥병자 아닌 거야. 아픈 걸 못 느끼는 거야.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없어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영적으로 문득병자가 아니 나 한자 천에 있는 게 아니라 예배당 속에 혹시 우리가 오늘날 나 한자는 아닌지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끼리 얘기지만 시대가 힘드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럼 또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기도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죄송해요. 많은 교회라고 표현해서 이상하지만, 많은 교회가 예배를 살려야 죽여요. 예배 시간은 없어요. 이미 수요일이 없어진 교회 많고요. 금요 예배 없어진 교회 많고요. 새벽 예배 안 될 교회 많고요. 지금 드려도 될까 말까인데, 없어진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그것을 은혜로 못 믿고 편안하다고 느끼고 그냥 살아가는 거야. 살아가는 거야. 왜 그럴까? 우리 솔직한 심정으로 예수 믿지만 천국의 마음으로 삽니까?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삽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어디 기도하자 그러면 할렐루야 갑니까? 아우 나 바빠서 하면서 그거 뺍니까? 빼요. 제가 젊은 시절만 해도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가자 그러면 뭘 준비해서 가서 기도해서 부르짖고 산마다 동네마다 마을마다 기도했어 안 했어요?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은혜의 불이 떨어졌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때보다 따라서 그때보다 지금이 사는 것은 더 낫다. 지금 잘 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야. 근데 제가 진짜 잊지 못하고 진짜 그 집사님은 내가 너무 존경한 집사님이에요.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 딸이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우리가 미국 들어오니까 자기도 따라온다고 들어오다가 네 분이 들어오다가 신분 문제 때문에 저도 막 이 필라델피아 왔는데 알라바마 쪽으로 이분이 자기 일가 친척 따라 거기 갔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언제 그 여기서 한번 했었을 거야. 우리의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 그분이 피아노 학원을 조그맣게 했는데 30년 전 얘기를 하는 거 30년 전 얘기를 10억을 벌게 해달라고 여기다가 10억을 벌게 해달라고 송구영신 예배 안수받으려고 강대에서 올라온 거예요. 내가 봐도 그때 그 남편 김종태 집사님이 실업자예요. 놀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피아노 학원 그냥 조그맣게 하고 있었고요. 목회자 생각으로는 아무리 봐도 이 여자가 돌기 전에는 피아노 학원에서 10억을 번다는 게 여러분 생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이 여자가
거의 하도 이제 어려우니까 머리가 돌았구나. 그래서 제가 무선 마이크를 갖다 끼고서 이렇게 안수를 해야 되니까 나도 모르게 중얼거린 말이 마이크를 타고 이 여자가 미쳤냐 이런데 이게 나가버린 거. 이 두 네 번의 강단에서 안수 기도 받으려고 죽으나 이거 읽고 나서는 하도 기가 차서 이 여자가 미쳤냐 그랬더니 이게 이 여자가 미쳤냐. 제가 언젠가 여기서 아마 간증했던 것 같은데. 그랬어요? 저는 목사지만 주댕이를 잘못 놀린 거예요. 그 성도는 10억을 벌겠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목사는 이 여자가 미쳤냐고? 내 믿음은 미쳤지만 그 여자 믿음은 미친 게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 아멘 했지만 현실적으로 피해나 학원에서 10억 벌겠어 못 벌겠어요? 힘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현실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왜 그거를 안 믿을까? 우리는 많은 믿음에 믿어요. 믿어. 뭘 지뿔을 뭘 믿어? 믿는 사람이 그 모양이야? 믿는 사람이 예수 그렇게 되냐? 전부 다 믿는 모양은 있지만 믿는 능력은 모양이 중요한 것이나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모양은 갖고 있는데 전부 다 영적으로 문둥병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영적으로 그렇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눈이 하나 없어져도 난 옳은 줄 알고서 왜? 통증을 못 느끼니까. 에이 사람아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에이 시대가 교회가 다 그렇지 뭐. 그 장목사 혼자 똑똑하냐? 여러분들이 절 볼 때 똑똑하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대답 잘하세요? 왜 웃기만 하실까? 왜 미련해 보여서? 여보세요? 미국에서 이 정도 하면요? 미련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겁니다. 그래도 미국에서 이 정도 목회하고 이 정도 살면 이거 미련한 목사가 아니. 그런데 난 미련한 거야. 누구에 비하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김정은 목사님 너무 좋아하지 마. 주님에게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민 와서 가장 슬퍼서 가장 힘들고 어릴 때 필라델피아에서 성경을 보다가 은혜 받은 구절은 마라의 쓴물이야. 마라의 쓴물. 애굽을 간신히 탈출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와서 웅덩이 하나에서 찾아갔더니 그 물이 쓰다 그래. 쓴 게 아니라 워낙 바닷물이 짜니까 쓰다 그러고 바닷물이 들어와 있던 거야. 땅을 봤더니 성지 순례 가보니까 그 홍해바다는 멀지 않더라고요. 그 마라라는 곳이. 그러니까 그 백성에 파니까 바닷물이 들어오지 뭐가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짠 거를 하도 짜면 쓰다는 표현은 그 쓰다 짜다는 거야. 응, 써요. 너무 쓰 그 물을 마시면 더 기갈이 생기는 거예요. 백성들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물을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누가 만들어졌어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뭘 통해서 그 못 먹는 물을 먹게 만들었냐가 중요한 거야. 그죠? 바로 그 얘기를 해요. 제가 미국 땅에 딱 와서 가장 일가 친척 없어, 아는 사람보다 돈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애들 봐서 네 명 데리고서 학교 못 집어요, 예방주사 못 맞았다고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한국에서 나이 40살 때, 39살 때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에 그랜저가 몇 대 안 될 때야. 그랜저 타고 저기 양구나 저쪽 강원도 쪽에 붕에 가면요 건물선마다 충성 까만 각진 그랜저에다가 뒤에 안테나 이따만 해도 그럼 모토로라 핸드폰 차에다 장착하고 겸손했을까 교만했을까요? 교만했죠. 교회도 적겠다. 부흥사였겠다. 인물이나 또 못생겼어? 교만했겠죠. 교만했겠지. 그런 시절 속에서 여기 와서 한국에서 그래도 장두만이 하면 죄송합니다.
부흥사로서 젊은 부흥사로서는 안 가본 데였고 안양 갈매산 기도는 지금도 귀하지만 그 당시에는 웬만한 강사 세우지도 않았어요. 보통 거기는 1,500명씩 모여서 하루에 네 번씩 예배드려. 거기에 강사가 될 정도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미국 땅에 딱 와가서 보니까 장두만이 지뿐이나 누가 알아줘?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 그때 제가 바로 그 말씀을 읽다가 마라에 쓴 웅덩이를 이름 있는 모세가 변화시킨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나무가지 하나 들어서 웅덩이에 던지라고 그래.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에 그 광야 속에 말라 비틀어 죽어버린 나무가지는 여기도 저기도 바람에 불러다녀. 이름도 없고 아무 빛도 없지만 그 이름도 빛도 없는 나무가지가 주의자 모세의 손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명령하여 던져지니까 물을 먹는 물로 바꿔놨잖아. 하나님, 이 미국 땅에서 장도만이 아무도 모르지만 저 마른 막다기보다 못합니다. 주여, 그러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던지시면 많은 사람을 은혜 장소로 인굴 수 있는 영적인 샘물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이민생활을 했어요. 나는 마른 막대기야. 쓸모가 없어. 그러나 누가 붙잡고 계시면? 주님이 붙잡고 계시면. 믿습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여기 7절 보면 이래요. 그 이전까지는 주님께서 야 성령 받아, 야 성령 받아. 주님이 지금 그 얘기 계속하는 거, 성령 받아, 성령 이 얘기하는 거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뭐 받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관심 우리가 뭐 받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성령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관심은 뭐였어요? 그게 중요한 거야.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성령 받기 원데 권사님 관심은 뭐야? 장로님 관심 뭐야? 목사님 관심 뭡니까? 성령 받는 거예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보면 거짓말 같아. 7절에 제자들이 하는 말을 읽어보세요. 7절 다 읽어봐봐. 7절 제자들은 뭐에 관심 있는가? 시작. 잠깐만. 6절부터 시작. 그들이 모세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과 해보. 잠깐만. 그 전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뭘 받으라고? 성령 받아. 근데 제자들의 관심 어디 있어? 주님 나라가 똑같아. 지금 이 암울한 시대에 성도들의 주님 안 맞아. 이 사람의 시대가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성령 받아, 성령 받아 이러는데 아이고 돈 없어요. 아이고 몸뚱아리 아파요. 야 이 사람아 내가 언제 몸뚱아리 얘기했어? 성령 받으라니까. 제가 오늘 제목이 너희 알바? 주님 나 몸이 너무 나 좀 고쳐주세요. 따라합시다. 나 좀 고쳐주세요. 그때 주님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알바가 너는 지금 고쳐달라고 그거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없다고 투정 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이 너무나 지금 성경이 말해 다르잖아. 그러니까 오직 주님께서 야 하나님들 언제 임합니까? 그건 너희가 관심 가질 문제가 아니야. 네 알바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알바가 아닌데 거기에 관심 가져. 응?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은 진짜 알바가 아닌 거기에 관심 가져. 그 말, 성도가 말이야. 아니 그건 아니야. 성도가 됐다고. 어? 주님의 관심하고 내 관심이 너무 달라진 거야. 그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하시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네 마음속에 있는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있으려면 내 관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 관심이 중요해야 돼? 하나님의 관심이 내 속에 있으면 천국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관심 가지 말라고 주님 말하는데 관심을 가지가 괴로운 거야. 응? 주여 기도하면 병 고쳐주신다는데 주님 이렇게 야 그 고침을 주는 건 네가 관심 가질 문제가 아니야. 넌 다른 거 관심 가져야 돼.
지금 애들도 이거 돈도 없고. 야, 지금 너 돈에 관심 가지더라. 너 다른 거 관심 가져야 돼. 그 다른 거에 관심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 받기를 주님은 관심을 가진 거예요. 우리 성도들요. 세상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왜 없게. 그래서 성도라 함은 거룩한 길을 거룩할 성자 길도 자니까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게 성도예요. 세상하고 다 보는 거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게 성도예요. 그럼 성도의 직무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니 하나님 기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지요. 다른 말로 내 속에 무엇이 은혜가 믿습니까? 잘 들어요. 너희 알바가 아니야. 내가 너희는 세상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반자야.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염려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 해? 이방인들이나? 그래, 이방 사람들은 자작게다, 우리 뭐 먹을까, 뭐 입을까, 그러는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은혜 삶을,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 말로는 은혜라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에 전부 다 관심을 다 갖고 있는. 주님이 그래서 결국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네가 구하는 모든 것까지라도 내가 더하여? 그걸 우리 잠깐 잃어버리는 거야. 내가 주님에게 올리면 주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는데 왜? 내가 주님에게 올리면 내 마음에 은혜가 들어올 텐데 그 자기가 못하니까 마음이 찜찜한 거야. 아이고 이거 은혜 받으러 가야 되니까 벌써 이미 자기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야. 마음이 찜찜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온 거야. 근데 그거를 우리 못 느껴. 아니 느껴도 안 하려고 그래. 봐요. 7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에 들었으니 너희 알바? 이렇게 너희 알바? 아니야. 네가 관심 가질 일 아니야. 고쳐주세요. 네가 관심 가질 일 아니야. 복주 그거 네가 관심 가질 일 아니야. 너는 먼저 할 게 뭡니까? 그게 8절이야. 먼저 뭐라고요? 잠깐만 뭐라고요? 너는 잠깐만 저 쳐다보세요. 너희들은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말고 내가 말한 것은 너희들은 오직 성령 밖에서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하여 기도해 보이니 성령이 관심 있어야지. 거기 누가 섰더라 누가 봤더라 그 온 게 뭐 중요해. 쓴 게 뭐가 중요해. 이 시간 여기에 성령이 오신 게 중요하지. 믿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게 중요하지. 성령이 오시면 그 능력이 질병도 고치신다며. 막힌 남도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역사하신다며. 제가 목회 거의 40년, 제가 이제 한국에서 13년, 미국에서 20년, 거의 40년에 저도. 40년 동안 목회를 다 틀어봐서 딱 답은 이거예요. 그 목사나 그 성도나 그 교회가 성령 충만 하냐 안 하냐가 따라서 교회 분위기가 달라. 이거는 뭐 우리 교회는 의사가 많고 아우 감사해 의사가 많고 박사 많아서 병원 차려라. 우리 교회는 아 그래. 하나님의 예배당은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 믿습니까? 지금 주님이 그 말하는 거예요. 너희 관심은 어디에다 두라고? 성령 받는 일에. 믿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이 시간 성령 충만이 임해주고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생각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갈기도 알려주고 원하시는 거 주님께서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잡아요. 내 마음속에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데 내 마음 천국이 안 가까웠어. 왜 안 가까이 왔을까? 하나님 영 성령이 내 속에 안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지옥이다 이 말이야.
성령 들어오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온 사람은 반 남들이 볼 때 뭔 사람같이 보여? 맞아. 사도 바울도 다른 말 때 미쳤다고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그래. 청년 때 우리 어르신들 은혜 받고 사모해서 제가 봐도 청년 때 믿음 없이 이렇게 보면 저 아줌마 미쳤나 그랬어. 근데 미친 게 아니야. 성령만 그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서 그 몸매도 안 이쁜 몸매 가지고 또 춤을 춘다고 이러고 아, 저 아줌마 미쳤나 저러다 저 월남치마 벗겨지면 큰일 났는데 저는 그런 체험을 하고 자란 세대예요. 성령이 춤을 추고 자라던 세대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만난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시간이 흘렀으니까 다르십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너희 알 바니고 너희가 진짜 알 것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성령 왜 받아야 될까? 여기 그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라고? 그렇지! 이 험한 세상에 영적 능력 권능 밖에서 성령 받지 않고 권능이 없어. 담담이 없어. 제가 여러분들 보기에 제가 체격에 참 큰 사람 같이 보여? 조그만 사람 같이 보여요? 큰 사람 말고. 큰 사람 보여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건 뻥이요. 조그만 거 크다고 그래. 조그만 거 조그만 거지. 근데 여기는 다 이러지만 제가 단일화 설교하고 있잖아요. 단에 내려오면요. 다 이런 말 했어요. 강대상에 서서 목사 설교 때 저는 엄청 목사님이 책이 권장 큰 줄 알았대. 내려서 보니까 쬐끄맣네. 여보세요. 저는 작지만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과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게 보이는 거야. 그게 보이는 거야. 근데 그게 뭐야? 그게 능력이야. 무리에서 한번 병 고쳐보자니까 무리에서 한번 귀신 내쫓아보자니까 무리에서 마음속에 죄 털어보자니까 그게 성령 불길 기도해보자 이 말이야. 말로는 다 아는데 아이고 바빴어요 뭐가 어때서 애기하고 집어쳐 평생 가도 당신 그 못해. 어떤 분이 와서 우리 교회 이런 거 행사하는 거 보고 어떤 목사님 참 양주께 그분이 이랬어. 그 말 마음 그대로 표현하면 장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목사님 왜 저를 존경해요? 그러니까 양지교회에서 이렇게 성령 운동하는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있어 없어요? 어디 나누든 계속 그런 그 모습 보고 존경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랬어요. 존경까지는 죄송하고 왜 이렇게 하려 하냐면 저 사람들을 위해서도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나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성도에게 은혜 없는 말씀 주면 우리 성도 다 죽어요. 우리 성도가 은혜 받으니까 예배당에서 봉사하고 쌀 밥하고 흰 밥하고 고기하고 별거 다 해서 지금 이 봉사하지 은혜 없으면 그 사람들 전부 다 시험 들어서 우리가 여기 신뢰입니까 이러고 나갈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겠어? 죄송하지만 한 달이면 우리 성도들이 거의 교회 와서 반 봉사하고 살아. 밥해 대고 하루 세 끼씩 밥해 대고 청소하고 그래도 이 필요하다면 지금 사람이나 많이 모이는 곳이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는 것은 그분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누가 베풀 거냐? 분명히 하나님이 베풀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베푸십니다. 나는 내 성도를 위해서라도 내 자신의 영적을 위해서라도 우리 사모님 있지만 우리 교회 문제 있어서 우리 매일 밤 7시 또 기도 선포하고 우리 또 기도해요. 매일 밤 7시. 만약에 교회 못 나온 사람은 가정에서 7시 어둠 기도하세요. 매일 새벽 기도 드려. 수요예배 금요예배 빠짐없이 매주 드려. 어떤 목사님에서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이민교회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 없어요? 있겠지만 드물어요. 제가 이 말했어요. 나는 성도도 위하지만 내 자신의 목사의 영권 때문에 이거 합니다. 내 목사지만 새벽기도 없다 하면 나도 목사지만 혼자 나가서 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하다가도 그냥 누워있겠지. 아, 오늘 비가 와서 뭐, 있어도 나가기 힘든데, 어떨 때는. 왜 이 말 하냐면 주님의 관심. 우리의 관심은 다른데, 우리 관심은 사람이 몇 명 만나 관심, 아니, 주님의 관심은 몇 명에게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간 성령이 이런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대 속에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와 저와 차이는 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할 때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성령 받기 전이었어요. 말씀은 들었는지 모르지만 성령 받지 않으니까 배반했어요.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순교했어요. 베드로와 저와 다른 차이는 저는 성령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령 받은 목회자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순종해 주는 거예요. 시대는 똑같아요. 뭐 힘 있고 다 좋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능력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능력 받았으니까 나가서 마음껏 할렐루야 하고서 막 예?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도 고치고 말이야. 기도 시작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믿습니까? 시대가 그런데 우리 귀신 쫓는 제가 언제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병자 고친 자가 언제요? 간증할게. 우리 사모자 권사님이 우리 옆집사니까 이쪽에 코까지가 잠깐 불어나는 거야. 근데 되게 아픈 거야. 그래서 아 그럼 권사 기도해. 기도하지만 또 그 회밀 닥터 가서 물어봐서 약을. 근데 여기 잠깐만 알맹이 같이 커졌다는 거야. 근데 아침 그때 아침 예배? 아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저녁 예배 때 목사님 나 이거 좀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래 안수해줄게. 안수 딱 했는데 갑자기 권사님 이렇게 하는데 내 손을 꽉 누르는 거야. 그래서 이 권사님 내 손을 만지고 싶어하나? 이렇게 잠깐 꽉 누르고 그래. 그래서 기도를 싹 해줬어. 다 끝난 다음에 권사님이 그래서 목사님 손을 대는 순간에 불이 훅 끄들어가지고서 자기 손 더 눌렀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예배를 들은 것도 느껴서 목사님 손을 꽉 눌렀다는 거야. 기적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일어났으니까 이 얘기 하는 거야. 목사님 다음 날 아침에 와서 목사님 놀랍게 여기 싹 없어졌어요. 하나도 이게 지금도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파 죽겠네. 아파서 죽으세요 그럼. 죽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아파도 살아야지. 응? 할렐루야. 아이 나 아파서 못해요. 그럼 못하세요. 나 아파도 할 거야. 하셔야지. 그게 다른 거. 믿음의 사람은 아파도 주님이 하면 한다는 거야. 믿습니까? 그게 더 능력 있고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뭐가 따라옵니까? 권능이 따라옵니다. 믿습니까? 그 권능은 뭐 때문에 나에게 줄까요? 하나님께서 권능 왜 줘? 바로 그 얘기야. 그게 지금 8절 말씀이 있잖아. 8절.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예루살렘과 온유산 땅까지 누구의 증인? 야 이 사람아 너 자랑하지 말고 내 증인되라고 능력을 준다는 거야. 그게 자꾸만 자기 자랑만 하려고 그래. 응? 간증하고 자랑은 다른 겁니다. 저는 제가 우리 권사님에서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권사님 사모하고 목사님 손대주세요. 이미 그 여인은 주의 종이니까 안수받기를 원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봤어. 왠지 모르게 그날 예배드렸다가 끝났는데 목사님이 안수해주면 날 것 같은 믿음이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달랬다는 거야. 그거 기도하죠. 그때 불이 훅끈 들어갔다는 거야. 더 들어가게 되고 확 눌렀다는 거야. 훅끈 더 뜨겁다는 거야. 그러더니 목사님, 목사님 손 대는데 여기가 막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더 눌렀다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와서 할렐루야. 치료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교회에 뭐 했어요?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고 병 고쳐주시고. 근데 지금은 고쳐준다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답답하게. 아니요. 무엇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도 내가 쓴 게 그 얘기야. 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자신의 한번 무엇 한번 해보자는 거야. 역사 누가 할 거요? 하나님 하시겠지.
그 우리 알 바 아니지만 우리는 뭘 받으면 돼? 성령 받으면 되는 거야. 역사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알 바 아니라는 사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거 주님 관심 없어요. 주님의 관심은 여기 장로님과 권사님과 목사님과 저에게 성령의 사람 되는 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관심은 성령받아 비굴한 목사가 안 되고 능력 있는 종들 되고 능력 있는 성도 되는 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능력받아 땅까지로 당신의 증인 되는 거 주님의 관심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 듣는 것 있으면 말해보세요 라고는 안 하겠지만 제가 있는 저는 먼 것도 없지만 있는 거 그대로 했잖아. 예? 예? 성경 있는 구절 그대로 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은혜 그런 성경 보는 각도를 줘요. 아무쪼록 믿습니까? 아멘.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으면 내가 살고 내가 살면 내 가정이 살고 내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는 교회에서 내게 성령 주셔서 교회에서 받아 성령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요새 시대가 하도 교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하여간 어디서든 은혜 받는 곳 있으면 쫓아가서 은혜 받길 축원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랬어. 은혜 받는 데면 옆에 부엌에 다 쫓아다니면서 은혜 다 받고 다녔어. 예? 그랬어 안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뭐 오살리, 한울산, 칠보산 뭐 어딘들 안가 삼각산 어딘들 안가 은혜 다 쫓아다녔지. 예? 그리고 전부 다 그때 와서 나 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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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러고 다녔지. 지금 불 끄고 다녀. 그리고 다 꺼진 불 가지고 너 옛날 얘기만 해. 내가 옛날에 기도했을 때 불이. 여보세요. 그럼 뻥치지 마세요.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주님은 now. 이 시간에 성령 임했느냐. 믿습니까? 설교 끝. 기도합니다.